안녕하세요.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의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지입니다.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권유의 표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선 복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这个怎么样? 저것이 더 좋은데요. 那个更好.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非常适合您. 안쪽으로 와서 보세요. 到里边看看. 이것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这个现在最红. 네, 이렇게 전 강의 복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요, 관광업계도 큰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죠. 제주를 찾는 관광객 중 중국인이 대다수인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응대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중국어 강의 표현 준비해보았는데요. 교재가 출시되었으니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탄탄한 중국어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요, 판매 넷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단어 먼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现在 打折 活动 是 一下 纯棉 多大号 更 的 现在 打折 活动 是 一下 纯棉 多大号 更的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중국어에서는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요, 나중에 고치기가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어부터 정확하게 연습하셔야겠죠? 자,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现在 할인하다 打折 활동 행사 活动 시험삼아 하다 是 좀 해보다 一下 纯棉 치수 사이즈 多大号 훨씬 더욱 更 뭐뭐이 컷 더 네, 이렇게 단어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배울 내용 대충 짐작이 오셨나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의류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매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您好，现在打折活动。您好，现在打折活动。试一下。试一下。这是纯棉的。 这是纯棉的。您穿多大号的？您穿多大号的？没有更大的吗？没有更大的吗？ 네, 잘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의류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와 사이즈 등 구체적인 응대 멘트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세일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첫 인사를 건네면서 세일 기간을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您好, 现在打折活动. 함께 해보실까요? 您好, 现在打折活动.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您好, 现在打折活动.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이 옷을 골랐을 때 한번 입어보라고 권유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试一下. 한번 해보실게요. 试一下. 네,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라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试一下. 다음은 제품의 소재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순면 제품입니다. 这是纯棉的. 한번 해보실까요? 这是纯棉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是纯棉的. 순면 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잠시 후 표현 연습 시간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표현은 중국인들에게 사이즈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您穿多大号的? 따라해볼까요? 您穿多大号的? 여러분도 소리내 따라해보세요. 您穿多大号的? 다음은 듣기를 위한 표현입니다. 더 큰 것 없나요? 没有更大的吗? 함께 해보실까요? 没有更大的吗?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没有更大的吗? 이렇게 다섯 문장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您好,现在打折活动. 您好,现在打折活动. 다음은 아주 짧은 문장이었죠. 한번 입어보세요. 라는 표현은요. 试一下.试一下. 그리고 옷의 소재를 설명하는 순면 제품입니다는 뭐였죠? 这是纯棉的.这是纯棉的. 다음은 고객들의 사이즈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您穿多大号的?您穿多大号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더 큰 것 없나요? 没有更大的吗? 没有更大的吗? 네, 이렇게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실전에서 상인분들을 만나 배워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보. 오늘도 변함없이 쇼핑의 1번지 제주 중앙지하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저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앙지하 상가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형경혜입니다. 우와, 신발 가게! 이 여름이라 신발이 상당히 많이 팔릴 텐데 네. 저한테 조금 싸게 가능할까요? 아우, 잘생기신 분이라 제가 싸게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평상시 이 중국어 강의를 좀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셨나요? 네, 배우긴 했는데요. 네.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요청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제대로 좀 배우시지, 이번 기회에. 네, 좀 네.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찾아왔는데요. 자, 그럼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또 아름다운 선생님께서 또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도움을 한번 청해 볼까요? 도와줘요, 오쌤! 자, 오늘도 총 다섯 문장 알려드릴 텐데요. 장사를 하시다 보면 세일이나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첫 인사를 건네면서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您好,现在打折活动. 한번 해보실까요? 您好,现在打折活动.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打折活动. 打折活动. 네, 이거는 할인 행사라는 표현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您好,现在打折活动. 您好,现在打折活动. 두 분 다 잘하시네요.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试一下.
한번 입어보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써보거나 음식을 먹어보거나 신발을 신어볼 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 매장이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세요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이샤 시이샤 시 시. 예, 우리 배우셨기 때문에 시 발음 같은 경우는 혀를 약간 말아주는 발음이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이샤. 시이샤. 오, 정말 잘하시네요. 예, 다음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제품 소재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가 많으신데요. 소재를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순면 제품입니다. 저시 춘면더. 한번 해보실까요? 저시 춘면더.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시 춘면더. 저스춘면더. 네, 춘면은 순면 제품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가죽 제품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가죽 제품일 경우는 니오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 니오피.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스 니오피. 저스 니오피.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상품을 골랐을 때 이제 사이즈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사이즈는 어떻게 되십니까? 您穿多大号的？您穿多大号的？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多大号？多大号？ 예, 문장으로 가볼게요. 您穿多大号的？您穿多大号的？ 예, 맞죠. 간단하게 多大号만 쓰셔도 되는데요. 한번 해보실게요. 多大号？ 예,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는 듣기를 위한 표현인데요. 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상품 골랐을 때 작거나 불편하시다면 더 큰 것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예, 더 큰 것 있습니까? 메이어 껑따더마 한번 해보실게요. 메이어 껑따더마.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껑따. 껑따. 예, 맞죠. 다시 한번 갈게요. 메이어 껑따더마. 메이어 껑따더마. 어, 전부 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총 다섯 문장 배워봤습니다. 야, 이렇게 다섯 문장 아주 짧은 시간 제대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할 것 같고요. 손님이 굉장히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다섯 가지 문장 절대 까먹지 마시고, 네. 잊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서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짠짠!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학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您好，现在打折活动. 응용 표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니하오라는 인사 표현 다 잘 알고 계시죠? 니는 니의 존칭어로 니하오라고 쓰시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저호동은 할인 행사라는 뜻이었죠.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나와 저 사이에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숫자를 넣을 때는 세일 표시하는 거는 반대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20% 할인하다 라고 할 때는 나 얼저가 아닌 나 빠져 라고 하셔야 되고요. 70% 할인하다 라고 쓸 때는 나 싼저 라고 쓰시면 되십니다. 나 빠져, 나 싼저 함께 해보실까요? 나 빠져, 나 싼저.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나 빠져, 나 싼저. 打八折，打三折。 그리고 다저活동과 같은 의미로 판매, 판매하다의 销售를 넣어서 할인 판매, 할인 행사, 다저销售 함께 해볼게요. 다저销售.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다저销售，打折销售。 또 할인 행사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좀 더 강한 어조의 특가 세일, 특가라는 터지아를 넣어서 터지아 활동 같이 해볼게요. 터지아 활동.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터지아 활동. 터지아 활동. 네, 다음은요. 한번 입어보세요. 시이샤. 응용 표현 알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이샤는 좀 뭐뭐 해보다 라는 시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라는 칸을 넣어서 칸이샤, 좀 보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칸이샤, 시이샤 함께 해볼게요.
看一下，试一下。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看一下，看一下，试一下，试一下。 네, 다음은요, 수면 제품입니다. 这是纯棉的.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여기서 준면은 순면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인들이 쇼핑을 할 때 소재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소재를 더 알려드리면 실크는 스초, 마 소재는 마, 코트는 면부, 스초, 마, 면부 함께 해보실까요? 스초, 마, 면부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스초 마 면부 스초 마 면부 이러한 소재 표현이 궁금하시면요. 교재의 부록편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옷감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您穿多大号的? 응용 표현 알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穿은 입다, 신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옷이라는 단어 衣服와 함께 쓰면 옷을 입다, 穿衣服. 신발이라는 단어 鞋와 함께 쓰이면 신발을 신다, 穿鞋. 함께 해볼게요. 穿衣服, 穿鞋. 穿衣服, 穿鞋.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穿衣服 穿衣服 穿鞋 穿鞋 그리고 穿을 응용해 권유할 때 좀 더 정중한 표현 알아볼게요.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您穿上试一试 함께 해볼게요. 您穿上试一试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您穿上试一试. 您穿上试一试. 그리고 您穿多大号的를 간단하게 多大号만 쓰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多大号 함께 해 보실게요. 多大号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多大号 多大号 계속해서 옷 사이즈를 대답하실 때는 보통 스몰, 미디엄, 라지라고 많이 사용하시죠? 중국인들에게 대답할 때는 당연히 알파벳을 넣어서 대답하셔도 되시고요. 작은 것, 중간, 큰 것 해서 小号, 中号, 大号 라고 쓰셔도 됩니다. 함께 해볼게요. 小号, 中号, 大号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小号 中号,大号,小号,中号,大号. 네, 다음은요. 더 큰 것 없나요? 没有更大的吗? 응용 표현 알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没有는 없다 라는 뜻인데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没有 마 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있다에 요를 넣어 요, 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는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였죠. 크다라는 단어 따를 넣어서 큰 것, 따더 작다라는 뜻의 小를 넣어서 작은 것, 小더 따더, 小더 함께 해볼게요. 따더, 小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大的, 小的, 大的, 小的. 네, 이렇게 오늘의 강의 마쳐보았습니다. 판매할 때 유용한 표현들요, 매 시간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您好,现在打折活动. 한번 입어보세요. 试一下.
순면 제품입니다. 这是纯棉的.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您穿多大号的? 더 큰 건 없나요? 没有更大的吗? 마지막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와 함께 더욱더 알찬 여름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